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테드입니다. 오늘 갑자기 DK로부터 영상 하나가 날라왔는데요. 약간 호들갑을 떨길래 뭔가 싶었더니 DK집 금붕어 어항에서 자연 번식이 된 영상이었습니다. 진짜 호들갑 떨만 하네요. 그쵸? 금붕어들은 사실 식란을 하는 어종들인데요. 즉 눈에 보이는 알들을 샤샤샥 이렇게 먹는데요. 이 수조에서 자연 부화가 된 이유는 많은 수의 인공 구조물들과 인공 수초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저기 보시면 인공 수초에 아직 부화되지 않은 알도 보이네요. 금붕어의 산란 모습과 성장 과정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산란부터 60일차까지의 영상과 함께 설명을 보태겠습니다. 저희가 약 1년 전에 올려드린 금붕어 번식 영상인데요. 우선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금붕어 암수 구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컷은 전반적인 체형이 가늘고 이렇게 긴 느낌이고요. 추성이라고 불리는 돌기가 뺨과 앞 지느러미에 있습니다. 이 돌기로 암컷을 자극해서 산란을 유도하도록 하죠. 암컷의 체형은 짧고 동그란 느낌이고요. 수컷이 가진 추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70% 이상은 맞습니다. 네, 저도 어느 정도 구분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금붕어들의 산란 과정을 함께 보시죠. 수컷 개체가 암컷을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암컷이 알을 흩뿌리는 순간 방정을 합니다. 물이 찰랑거리는 것을 보실 수 있듯이 저 과정에서 물과 함께 알이 밖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바닥재에 붙어서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인공수초에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부화 2일차의 모습인데 송사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외계인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정말 참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자, 10일차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제법 물고기 같은데요. DK 수조에서 발견된 개체는 최소 10일 이상 되었겠네요. 별다른 특징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특이한 것을 벌써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금붕어 번식 한 달 차에 접어들면 꼬리 모양은 완벽히 우리가 아는 여러 갈래 꼬리를 가진 금붕어의 모습이지만 몸통은 아직 붕어의 모습입니다. 시커먼 색이 영락없는 붕어네요. 자, 60일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일차에 접어들며 금붕어들이 색갈이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색갈이는 새까만 몸통에 숨기고 있던 자신들의 고유색을 보여주는 시기인데요. 부모 같은 개체도 나오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개체들도 많습니다. 시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 색상은 보통 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색갈이 이후에도 검은색 형질이 많은 개체들이 잘 없고 그래서 고가에 거래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DK의 자연 번식 금붕어 취어도 보고 번식 과정부터 생후 60일까지의 과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현재 보이는 두 마리 가량의 금붕어 치어들은 별도 분리 없이 그대로 더 본다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보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 안녕. Animal Law TV.